가지는 도시락 고급체입니다. 청년 실업이 많이 나고 빚이 늘어나면 소득이 잠깐 늘어도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지 쉽게 소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일본이 막대한 돈을 찍어 시중에 풀어도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평범한의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헛대 높은 백화점들이 창고 대방출에 나서면서 손님을 끌어들이는 모습. 중국의 신실크로드 건설 계획에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이 자존심을 잡고 참가하는 모습. 유가 하락으로 기름을 쓰며 놀러 다니라고 정부가 유도하는 모습. 모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려워진 글로벌 경제의 국면들입니다. IMF는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교육과 복지제도를 개혁해 새로운 활력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정재윤입니다. 서원준 전 회장이 두 번째 특별 사면을 받은 건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지난 2007년 12월이었죠. 특별 사면을 두 번이나 받은 걸 두고 요즘 갖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화문이 터지자 당시 청와대 2인자였던 문재인 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후경근 기자, 보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재보선 지원까지 중단한 채 기자회견을 열어 서원준 전 회장의 특별 사면에 대한